탑픽인 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환 전문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 상승과 함께 지금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한 1.61%, 4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승하면서 82,100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타이틀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본 그 보고서가 있네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무라증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상향하는 그런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섹터의 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9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표 가격이 1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가 35%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이 삼성전자와 코스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 간의 베타 계수가 정확하게 1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11만 원, 즉 35%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피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4,000포인트가 넘어가야겠죠. 네. 현 시점에서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수치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1만 원까지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네. 8만 2천 원 정도. 목표 가격은 대략 9만 5천 원 정도로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약 3,400까지는 가야 된다는 점, 그 점 인지해 주시고요.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무라 증권에서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는 건가요?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진 없었습니까?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좀 반영했다라고 보면서 네. 우리 전문께서는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라라는 말씀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매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타이틀입니다.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우건설의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일전에 대우건설의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매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개장 전에 다시 한번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 장중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우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DB 인베스트가 보유한 50% 수준의 지분 전략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였는데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사실 묵군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기업이 보이고 있는 내재 가치, 그렇죠. 즉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올해 공공 분양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건설주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매출액은 8조가 넘어갔고 영업이익 또한 5,500억 원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 가격은 대략 5,85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건데 지금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8,5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PER, PBR 봤을 때 저평가되고 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대우건설 네. 같은 경우는 PER이 정확하게 10.92 정도가 네, 나오고 네. PBR은 아직까지 1이 안 됩니다. 물론 건설업 전반적으로 PER과 PBR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현재 시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치주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우건설 좀 선호하시는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탑픽인 이슈 첫 번째 탑픽입니다. 네. 뭐 내 마녀의 날이라 표현하지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순항 중입니다.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 정확하게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주 지수가 특히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맞아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거의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면 추후에도 우리가 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옵션 만기인 당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당일 수급이 상당 부분 괜찮다는 거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양쪽에서 모두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현물 쪽에서 오히려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끝이 나는, 즉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만약 지수가 올라간다면 아마도 당분간 이번 주에 보였던 수준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오늘처럼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시장이 눌릴 때는 사실상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처럼 시장 흐름이 좋을 때 시장 분위기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시장 때문에 그동안 눌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오늘 크게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아직까지 죽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네. 전기차는 어찌 보면 지금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기업이 보일 수 있는 실적에 고스란히 묻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은 67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85만 원, 손절 네. 가격은 6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탑픽 뉴스쇼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